자, 이렇게 다시 비가 온다는 소식에 피해 지역 주민들은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연휴도 잊은 채 복구 작업에 힘썼지만 아직은 손 봐야 할 곳이 더 많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주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 비가 퍼부었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돌과 나무로 막혔던 마을 진입로는 겨우 뚫렸지만 마을 곳곳엔 집기류가 여전히 나뒹굴고 있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옆에 땅들을 완전히 깎아내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 밑동과 하수관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실제 주민이 살던 일반 가정집인데요. 지금은 밑에 땅들이 깎여내려가면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저 이웃집 신세 짓고 이렇게 있어요. 마을회관 이장님한테 그 마을회관에 제가 거기서 사고 그랬습니다. 할 일 없이 쓸려 내려간 양봉장.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주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침수되고 밀려가고 떠내려야 했던 이거 아니시고 지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계속된 폭우로 애써 키운 농작물을 모두 날리게 된 농민들도 속이 타들어갑니다. 고추와 오이, 호박 등 열매가 바닥에 떨어져 썩어버리면서 10%도 건지지 못할 형편입니다. 오이는 뭐 심고서는 따보지도 못하고 다 망가진 거예요. 폭염에 저기다가 그냥 비가 며칠을 왔잖아요. 시들시들하면서 다 그냥 망가지니까. 수해 지역마다 주민들이 휴일을 잊고 오롯이 복구에 매달렸지만 마음만큼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오늘 밤 또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추가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